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게차 하면서 아주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불확설을 달려가고 있어요. 뭐쓸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이유를 알아볼까요? 어저께 일을 하면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자에 오늘 8시까지 자재 내리러 오라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오늘이 11일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11시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알람도 10시 반쯤에 맞춰놓고, 메모장에도 11시로 예약을 해놓고선 아침에 일을 하고 와서 사무실에서 일이 없어갖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갖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8시 조금 넘어갖고 따르릉 전화가 한통 옵니다. 아, 왜안 오냐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8시에 예약해놨는데 여태 안 오시냐고, 뭐 다른 지게차가 오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저께 그 문자를 확인했더니 글쎄 8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정신이 없죠. 여기가 원래 제 속도로 가면은 약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사무실로부터. 근데 지금 뭐 15분에 갈순 없죠. 거기 화물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저는 이제 다른 일이 없으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거 예약해놓고선도 아무 일도 없으면서 사무실에서 탱자탱자 졸고 앉아있으면서도 안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예약해놓고 깜빡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시간을 잘못 봐갖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정신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선 진짜로 F1 경기하듯이 지게차 악셀을 끝까지 밟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냥 지금 막뭐 무조건 가고 싶어요. 진짜 가자마자 냅싸 달려가고 있죠. 아, 정말 정신없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거의 다가가는데 정말 빨리 가고 있죠. 지금 상상 초월하게 그냥 그나마 신호라도 잘 떨어져 주니까 다행이죠. 신호마저 그냥 저를 속삭였으면은 뭐 10분 15분 내에 도착 못했겠죠. 아주 그냥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될지, 일이 많을지 적을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뭐 다른 거다 제껴놓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히 이제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나이를 먹어서 그러나 어떻게 그 문자를 잘못 봤을까요? 문자에 11일 8시라고 돼 있는데 확실하게 그걸 갖다가 11시로 기억을 했으니 참 답답하죠. 걔부터 일로.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현장은 이제 여기서 우회전하면 예, 좌측에 있는 끊었어요. 신축 건물인데요. 건물은 다 졌고, 이제 거기 그 입주하는 가게 인테리어 하는 곳이 차가 두 대가 와 있네요. 이거를 어느 걸 먼저 내려야 되나?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 요 레미타를 먼저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진짜 간단한 일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일단 제일 죄송한 게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 저희 지게차도 어디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10분이 막 1시간 갖고 2시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시간이 8시 한 15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제 기다렸겠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지게차는 그때서야 출발한다 그러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미리 예약을 안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약까지 했던 일인데, 이건 100%제 잘못이죠. 그 문자나 이런 것도 한번 왔다 그래서 한번 보고 말면 안 되고 두 번, 세번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 저는 이제 문자가 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다시 메모장에 쓰는 방식으로 해갖고 크로스로 체크를 해주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될줄 몰랐네요. 뒤로요?
그런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가끔 어쩌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일하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몇 시에 어디까지 오라고? 그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 시간 돼 갖고 생각이 나면 다행인데 까맣게 잊어먹고 있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한 1년에 한번 정도요. 그 바로바로 메모를 해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은 메모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시에 오라 그랬는지 8시에 오라 그랬는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즉시 전화해 갖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헷갈립니다. 특히 무슨 학교 현장 같은 경우는 학교 이름이 비슷비슷하고요. 그 학교, 무슨 학교다 그러면은 대충 어느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그걸 잘못했을 때는 엉뚱한 곳에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11일을 갔다가 11시로 착각을 해갖고 마음 놓고 탱자탱자 사무실에서 놀고 있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저도요. 어떻게 보면 저분들한테 제가 이제 시간 도둑질을 한 거죠. 불이 났게 달려와서 뭐, 또 일이 간단하니까, 이분들도 뭐 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한 10분, 12, 15분 정도 늦었군요, 제가요. 그래도 뭐,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죠. 정말 신경 바짝 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요즘 이저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도 놓친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제 자체가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놓치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나로 인해서 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게 만들었을까? 물론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늦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가항력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일이 맞춰져 있고 요거 일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려갖고 그 다음 현장에 좀 늦어지는 경우는 뭐 다른 지게차 보낼 때도 없고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몸이 하나인데 그건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놀면서 못 왔다는 거. 이거는 틀리죠. 그거랑 완전히 틀린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곳 같은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게차를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간단간단하고 또 이제 결제도 잘해주시니까 최고의 거래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수를 하다니 진짜 이거 속고 대죄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들도 화나 안 내시고 자분히 또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욕먹을 짓이었는데. 자, 이제 작업은 끝났고, 이렇게 그냥 조그만 에피소드였는데, 이런 일도 처음 겪다 보니까, 다른 일 하다 늦어진 것도 아니고, 놀다가 늦어진다는 거는,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예약하면 할일 없으면 미리 가다 저는 기다리거든요. 뭐한 30분 전에 가서 기다릴 때도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도 마찬가지였는데, 7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뭐, 슬슬 갔는데도 6시 40분이더라고요. 하물차도 그때 와 있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니까 거기 이제 화주분도 오시고 그래갖고 일이 뭐 7시 5분에 끝났습니다. 7시까지 오라는 일이. 예약을 하면은 저는 이제 미리 가는 입장인데, 이렇게 늦어질 줄은 뭐. 참 바보 같은 짓이었죠. 아니, 딴데 끝나고는 이거 하나는 이제 저희 올려드리는 중이에요. 다음에 또 봬요. 하여튼 달려올 때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불이 났게 달려왔지만 작업할 때는 차분히 해야 된다는 거. 올 때까지는 마음이 급하지만 도착해서는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되겠죠, 지게차는요. 천천히 차분히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지게차가 도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현장까지 기다리게 했을 때는요. 우리도 진짜 어서 화물차 늦게 오면은 막 안달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 가야 되는데 화물차가 죽어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바쁘면은 더 그렇고 한가할 땐또 미리 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과 뜻과 틀리게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뭐한 그런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무사히 작업은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